전혀 관심이 없어요. 선택을 하겠습니다, 이제. 충남 천안에 거주 중인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현수림입니다.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정원배입니다. 뭐 초면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얼굴 안 본 사이긴 한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제 취향이셔서. 아, 감사합니다. 혼자 다니시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여행이나 그러니까 혼자 좀 생각할 수 있는. 어떻게 하셨지? 본인의 음악 재생 목록을 읽어주세요. 거의 발라드 위주로 있어요. 황인옥 포장마차, 헤어져줘서 고마워, 오늘 비, 시든 꽃에 물을 주듯, 피팅룸 이런 거 있어요. 플레이리스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플레이리스트요? 네. 트와이스의 펜시나, 청하의 스냅핑, 송민호 블락비의 쓰담쓰담. 가장 많이 들으시는 곡이 있나요? 요즘엔 방탄 노래 듣는데. 아. 네. 다 아이돌. 진짜 발라드랑 재즈 빼면은 가리는 거는 없는 쪽인데. 아예 안 들으세요? 듣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결정하세요. 네. 아니요. 사람 취향이 음악 취향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. 술과 클럽 아니면 카페와 독서? 술과 클럽보다는 저는 카페랑 독서를 더 선호하는 쪽이에요. 어느 쪽이세요? 저는 나눠져 있어요. 나눠져 있다는 게? 두 개가 네. 따로따로 있어요. 자아가 두 개라고요? 아니요. 저는 술과 카페? 아, 술과 카페. 네. 네. 술 막 엄청 퍼붓는 건 아닌데. 아, 그럼 술은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는 좋아하시는? 네, 맞아요. 네. 맞죠. 저는 술도 잘 안 좋아하고 술자리도 되게 가끔 나가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뭐 클럽 같은 거는 혹시 좋아하시는지? 클럽을 막 엄청 좋아해서 맨날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그냥 네. 술이랑 근데 연관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뭐 같이 있는 분들이랑? 네, 마시고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가고 가면 또 그냥 재밌게 놀고. 저는 네. 가본 적이 네 번인가? 그것도 아, 딱 한 군데만 네 번 갔거든요. 밤새 놀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. 아무래도 춤 많이 추시고 이제 댄스곡도 많이 들으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클럽이랑 좀 연이 깊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게 진짜 편견 같아요. 뭔가 춤추는 사람은 클럽을 좋아한다?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아, 제가 이거 들은 걸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? 무섭네요, 되게 갑자기. 선택을 하겠습니다. 하셨는데 혹시 네. 무슨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조금 더 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. 꿈꿔왔던 해외 근무를 남자친구가 반대한다면? 제가 정말 원하는 거죠? 일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나요? 진짜 원했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싶으면? 원했던 일을 할 수 있다. 네. 그럼 가야죠. 갈 것 같나요? 다시 없을 기회인데 갈 거라고 생각. 네.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.
이번 아니면 다시는 못 간다고 해요? 전 그래도 변화 없어요. 자주 보고 싶을 것 같아요.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.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제거를 생각하셨나요?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아서 다른 질문들도 다 해볼 생각으로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. 혹시 정치 관련 글을 SNS에 올려보신 적이 있나요? 아, 물론 이제 막 정치에 관련된 본인만의 생각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. 그거를 올리면 시선이 따가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혹시 SNS에 올린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저도 없어요. 굳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막 소리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치지 사실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.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쪽이 있으신지 이슈에 동요하는 편이 아니에요. 이런 정치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저는 일단 관심은 좀 많이 있어요. 정치 색이 연인이랑 달라도 괜찮으신가요? 다르면은 맞춰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제가 감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만약에 다르면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아예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아, 전혀 상관없어. 네, 그냥 아예 뭐 선택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목소리 들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랑 맞으시는 아, 저랑 맞나요? 네. 저는 목소리가 제 친구랑 되게 비슷해서 친구요? 친구분이 뭐 이미지가 어떠신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전혀 달라요, 친구랑 전혀 달라요? 뭐,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, 전체적인 네. 26살 정원배입니다.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? 저는 22살입니다. 22살이요? 네. 뭐 선호하는 나이대가 따로 있으세요? 아니요, 저는 나이 상관없어요. 전혀 상관없어요? 네. 맞으면 된다? 네. 뭐 그래도 그런 건 있지 않아요? 위아래 나는 몇 살까지 된다? 없어요. 없어요? 네, 제가 좋으면 선호하시는 나이가 따로 있으신가요? 선호하는 나이는? 네. 저는 동갑이랑 연애를 안 만나봐서 진짜 어린 친구들은 진짜로 어리게 해서 선입견이 좀 있어요. 동시에 하는 걸로 아, 네.